빵빵한 빵기술래 첫 번째 장소는요. 화학첨가제는 NO!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두 번 감동시킵니다. 빵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선생과 함께하는 빵의 길! 오늘은 빵지술래!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플의 신세계! 크루와플이라고 아시나요? 아, 요즘에 그렇게 인기라는 크루와플, 크루와상과 와플의 만남. 우리 크루와플은요, 일단 잘라서 단면을 감상해주고 메이플 시럽 크림을 발라주세요. 이야, 아우, 야무지게. 봉주, 주앙말리에요. 아우, 뭔가 프랑스 거리에서 앉아서 크루아상에 커피 한 잔의 여유 너무 좋네요. 하지만 여기는 정실이에요. 이색적인 듯 친근한 이 빵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먹방계의 최고 고수인 회부람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나는 빵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눈앞에 대파가 들어간 바게트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파? 바게트빵. 어우. 우리 이런 거 좋아. 또 피자빵 같은 느낌. 와, 아유, 기가 막히네. 바삭바삭한 이 바게트에다가 기름진 촉촉한 이런 식재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풍성하고, 야, 이 파향이 굉장히 콕, 와, 너무 좋네요. 와,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건강한 빵은 빵 칼로리.